자, 여러분. 자, 이 미니환을 넣는 상자를 한번 예, 조립을 해볼 텐데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쉽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번 터치로 쉽게 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 끈을, 손잡이 끈을 넣을 수 있도록 앞쪽과 뒤쪽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자, 여기 하나, 반대쪽에 하나 끈을 끼우시면 되거든요. 짠, 예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초록색 끈이에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나, 반대쪽에 하나 이렇게 끼우시고 창에 있는 쪽에 저희가 미니 화환을 넣습니다. 이 상자는 사실 공간이 넉넉해서 꽃다발 넣기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미니 화환을 쏙 넣어요. 이렇게 넣습니다. 자, 넣고 여기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쉬워요. 그냥 보통 저희 상자 닫듯이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닫고요. 마지막 마무리로 한 번 더 상자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닫아주세요. 꼭. 자, 이렇게. 짠. 너무 예쁘네요. 맞죠? 이렇게 해서 미니 화환을 선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선물 상자입니다. 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선물하시면 좋겠죠? 미니 화환 이거 만드는 방법은 3월 영상에 있고요. 3월 유료 영상이에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상자는 따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티커 하나 붙여주면 너무 예쁘겠다. 깔끔하게 화이트 스티커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요. 전체적인 공간 체크를 하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꽃다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높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꽃다발도 넣어서 상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